강금방송입니다. 강금방송이 뭐냐?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시면 못 나가요. 일단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도 물어보고 갔다 와야 돼요. 고민 상담입니다. 고민 상담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좀 저녁에 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좀안 먹어야 돼요. 작은 고민, 큰 고민, 아무 관계 없으니까 고민거리 있으면 얘기해봐. 네, 준하, 다리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내가 제시하는 고민 해결법은 현진영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가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면 니네 진짜 큰일 나. 저 요즘 밤이 외롭네요. 두나님, 아, 두나님 요즘 밤이 외로우시다고요? 아, 남자친구를 사귀세요. 진영 오빠처럼 멋진 분이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얘기는 니 하지를 마. 그냥 나처럼 멋진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진짜 그 해변의 모래밭에 따봉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연기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 카페. 자, 형님, 체중 조절 비법.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체중비 조절의 비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면 빼게 돼요. 진영님, 내 초등학교 때 완전 꼬미모였는데 통탄스. 뭐야 이씨. 지금 형 실제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게 고민이에요. 그럼 계속 고민해. 사랑해. 널 사랑해. 목이 메어 불러도 나는 듣지 못할 그 한마디. 딸 학교 데려다 주러 나갑니다. 출소 신청. 학교를 9시 48분에 학교를 간다고? 아, 야간 다녀요? 아, 거기 외국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세. 이별 중인 나의 아, 어제부터 노래 왜 이렇게 안 되지? 아, 어제부터 뭐가 안 묻어, 노래가. 조금 헤매여도 좋아. 따봉! 여러분, 나 인스타 좀 팔로우 해주라. 응? 인스타 팔로우 하면 나는 팔로우 안 할, 마팔 안 하거든? What?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이니까 그냥 니네만 팔로우 해. 초속 5cm OST예요. 몰라, 5cm고 10cm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듣고 제발 한 번만 불러줘. 듣고 어떻게 부르냐고. 듣고 한번 듣고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고. 안녕하세요, 현진영님. 학창시절 흐린격수 얘기 때 가사 외우며 따라 불렀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신기하네요. 데이몽님 반가워요. 지금 형 노숙 중이야? 지금 상태 왜 이래? 나 노숙 아닌데? 집인데 여기? 오빠 제발 원모 타임. 야,
원모 타임 모른다고. 그 베이비 원모 타임 이거 말하는 거지. 빵에서 몇 시에 잤어요? 자기 맘대로 자 그냥. 기상시간은 몰라. 네가 갔다 와. 궁금하면 갔다 와. 늪 해줄게. 늪. 늪 무슨 노래인지 알지? 니네들. 키가 너무 높은데 이거. 늪 무슨 노래인지 알지? 무슨 노래인지 알지? 무슨 노래인지 알지? 야, 어디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긴가? 멈출 수가 없어서. 미안해. 아, 창피해. 아, 못하진 않아. 낮에 하면 내가 낮에 보여줄게, 니네. 낮에 보여줄게. 진짜 낮에 한번 보여줄게, 내가.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 받쳐주네 내리비 방울이 바라보며 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민 상담이니까 얘기할 고민 하나씩 만들어 갖고 오세요. 알았죠? 할게요. 여러분들 다 모두 석방입니다. 자, 나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